안녕하세요. 리눅스 명령어 대체툴 중 SCC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 설명할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준성입니다.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 각 툴을 설치하기 위해 수도 권한이 필요하며 리눅스 기본 명령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강의는 SCC에 대한 설명, SCC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 SCC 출력물을 읽는 방법에 대한 설명, SCC 사용법에 대한 설명, SCC 매뉴얼에 대한 설명, 실습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SCC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SCC란 슬록, 클록, 앤 코드의 줄임말입니다. 이 중 슬록은 소스 라인스 오브 코드, 즉 소스 코드의 줄 수를 의미하며 클록은 카운트 라인스 오브 코드, 즉 주석과 빈 줄을 포함한 코드의 줄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SCC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파일 수, 코드의 빈 줄, 주석 줄, 코드 줄의 수를 세워주고 코코모 계산법을 사용하여 복잡도, 노력, 시간, 비용을 보여주는 툴입니다. SCC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 코코모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코모란 Constructive Cost Model의 줄임말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소요되는 노력, 시간, 비용을 추정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노력, 시간,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Organic, Semi-Detached, Embedded 형식이 있습니다. SCC는 이 중 Organic 형식을 기본값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노력, 시간, 비용이 계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비용은 노력 곱하기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일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일하는 데 드는 노력은 3.2 곱하기 단위 1000의 코드 줄 수의 1.05 제곱입니다. 총 개발 시간은 2.5 곱하기 노력의 0.38 제곱입니다. 필요한 사람의 수는 노력 나누기 총 개발 시간입니다.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 권한으로 스냅을 사용하여 SCC를 설치하면 됩니다. SCC 출력물을 읽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랭귀지는 파일을 작성하는데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의미합니다. Files는 파일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Lines는 파일에 작성된 전체 코드의 줄수를 의미합니다. Blank는 파일에 존재하는 빈 줄수를 의미합니다. Comment는 파일에 작성된 주석의 줄수를 의미합니다. 코드는 파일에 작성된 실제 코드의 줄수를 의미합니다. 컴플렉시티는 코드의 시간 복잡도에 영향을 주는 명령어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일반 명령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SCC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플래그에 대한 설명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고자 합니다. SC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중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느끼는 플래그를 가져왔습니다. SCC AVG Wage는 코코모 계산에 사용할 평균 임금을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기본값은 56,286입니다. SCC 바이너리는 바이너리 파일을 SCC 탐색에서 제외하는 명령어입니다. SCC 바이파일은 모든 파일 각각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SCC 코코모 프로젝트 타입 Organic, Semi-Detached, Embedded, Custom 1,1,1,1은 코코모 계산의 가중치를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CC는 Organic 형식을 기본값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른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게 따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SCC Currency 심볼은 코코모 계산을 통해 산출된 비용의 통화 기호를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기본값은 달러 기호입니다. SCC 디버그는 SCC 실행 과정을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SCC Exclude DIR은 특정 디렉토리를 제외하고 SCC를 실행하는 명령어입니다. 쉼표를 사용하여 복수의 디렉토리를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SCC X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외하고 SCC를 실행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 또한 쉼표를 사용하여 복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SCCI는 X와 반대로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만 SCC를 실행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 또한 쉼표를 사용하여 복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SCCF는 태블러, 와이드, 제이슨, CSV, CSV 스트림, CSV YAML, 클럭 YAML, HTML, HTML 테이블, SQL, SQL 인서트, 오픈 매트릭스 중 하나의 출력 형식으로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SCCL은 SCC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리스트를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SCC NoCoCoMo는 SCC 실행 결과를 출력함에 있어 코코모 계산을 제외하는 명령어입니다. SCCC는 SCC를 실행하는 과정에 코드 복잡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제외하는 명령어입니다. SCCD는 SCC 통계와 결과를 출력함에 있어 중복된 파일을 제외하는 명령어입니다. SCC no git ignore는 SCC 실행 과정에 git ignore 파일을 제외하는 명령어입니다. SCC no size는 SCC 실행 결과를 출력함에 있어 크기 계산을 제외하는 명령어입니다. SCC 대문자 M은 결과를 출력함에 있어 특정 문자열이 포함된 파일과 디렉토리를 제외하는 명령어입니다. SCCO는 출력 정보를 파일로 저장하는 명령어입니다. SCCS는 SCC 결과 정보인 files, name, lines, blank, code, comment, complexity 중 한 가지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 결과를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SCCV는 SCC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에 발생한 에러 등을 포함해서 출력하게 하는 명령어입니다. SCCW는 복잡도 나누기 줄수의 결과를 통계에 포함하여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SCC 실습은 설명해드린 플래그 중 by file, debug, exclude dir, x, i, f, l, nococomo, o, s, v, w만 수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도 권한을 이용하여 snap install scc를 실행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 여러 py 파일과 c 파일을 생성하였습니다. 우선 scc를 다른 옵션 없이 사용하여 실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정 파일의 정보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hello2.c의 정보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hello1.py의 정보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by 파일을 사용하여 각 파일의 정보를 출력하겠습니다. 이처럼 by 파일을 사용하면 파일마다 해당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정리하여 정보를 출력해 줍니다. 디버그를 사용하여 출력한 결과를 다른 옵션 없이 출력한 결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디버그를 사용하면 이처럼 그 과정이 모두 출력이 됩니다. 하지만 디버그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에서 봤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홈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exclude dir을 사용하여 scc 프렉을 제외하고 출력한 결과를 다른 옵션 없이 출력한 결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scc 프렉을 제외하면은 C 언어 100개, 파이썬 100개가 출력이 됩니다. 하지만 scc 프렉을 제외하지 않으면 C 언어 104 파일, 파이썬 104 파일이 출력됩니다. 다시 scc 프렉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X를 사용하여 C 언어 파일을 제외하고 출력한 결과를 다른 옵션 없이 출력한 결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SCCX를 사용하면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I를 사용하여 파이썬 파일과 C 파일에 대한 출력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처럼 SCCI를 사용하게 된다면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정보만 출력해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를 사용하여 JSON 형식과 CSV 형식, SQL 인서트 형식으로 출력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처럼 SCCF를 사용하면은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을 사용하여 SCC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리스트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언어가 존재합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노코코모를 사용하여 출력한 결과를 다른 옵션 없이 출력한 결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단을 확인해 보시면 노코코모를 사용하였을 때는 토탈 이후에 프로시드 1029바이츠 0.00을 메가바이츠라는 결과만 출력이 되지만 다른 옵션 없이 출력한 결과물에는 토탈 아래 estimated cost to develop, estimated schedule effort, estimated people required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를 사용하여 SCC 출력 정보를 RES의 이름으로 저장하고 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stdout에 출력되지 않고 res라는 파일을 생성하고 이 res라는 파일에 scc 결과를 작성하고 저장해 줍니다. v를 사용하여 출력한 결과를 다른 옵션 없이 출력한 결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SCCV를 사용하면 SCC를 실행하는 과정에 에러가 발생한 것을 출력해줍니다. 하지만 V 옵션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해당 에러가 출력되지 않으므로 SCC 실행 과정에 발생한 에러를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W를 사용하여 출력한 결과를 다른 옵션 없이 출력한 결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SCCW를 사용하게 된다면 랭귀지, 파일즈, 라인즈, 블랭크, 커멘트, 코드, 컴플렉시티 다음에 컴플렉시티 나누기 라인즈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W를 사용하지 않으면 랭귀지, 파일즈, 라인즈, 블랭크, 코멘트 다음에 코드, 컴플렉시티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SCC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린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준성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